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 날씨도 덥고 해서 이 배경을 조금 여름으로 바꿔봤습니다. 이 뒤에는 뭐 여러가지를 우리가 놓을 수가 있는데, 예를 들어 도시 풍경을 해서 좀 우리가 놓을 수도 있고요. 이렇게 할 수도 있고, 또 사막 분위기도 할 수가 있고, 하늘 분위기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오늘 이런 분위기에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프레젠테이션 하겠는데, 뒤에 화면을 위해서 약간 나뭇잎을 키워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. 지금 이 프레젠테이션 방식은 과거 다른 여러 회사들이 많이 쓰는 스튜디오 그림이죠. 이 그림에다가 제가 책상을 하나 바꿔가지고 올려놓고 하고 있습니다. 이 VR 오피스라고 하는 IS150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가지 기능이 있습니다. 스튜디오를 바꾸는데, 지금 이 스튜디오에서 한번 제가 다른 거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. 이렇게 해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. 금방 변하는 거죠. 그러한 데서 하거나, 또 이런 분위기에서 하거나, 다양하게 또 맞추면 되겠죠. 맞춰서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. 과거에 우리는 이런 데서 이렇게 줌잉을 하고 또 거기에서 보이는 화면의 내용을 바꾸고 하는 것이 어려웠는데, 지금 저는 이렇게 재밌는 것을 여러분에게 기능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즉, 지금 저는 이렇게 제 화면이 보이고 있는데, 이것은 스카이프를 보이고 있습니다. 스카이프 화면을 이렇게 좀 더 키워보면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, 제 화면에는 VR 오피스 메뉴, 스크린 컨텐츠 체인지, 그리고 여기서 스카이프에 있는 스크린이 이렇게 한 화면에 보이고 있는데, 여기에서 스카이프만 보이게 제가 한번 여기에 있는 이 스카이프 화면만을 선택하게 되면 스카이프 화면이 보여지게 됩니다. 물론 그 스크린 이렇게 풀로 크게 해서 보일 수가 있는데, 제가 하고 있는 이 저희 방 스튜디오 방을 보면 앞에 모니터가 있고 지저분하게 이렇게 돼 있고, 저는 지금 이렇게 마이크에서 하고 있어요. 저는 이 지금 이 카메라를 가지고 직접 보여드리고 있는데요.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제 카메라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. 여기 잘 보시면은 제 화면에 나오고 있죠. 이렇게 직접 여러분들이 보시도록 되어 있습니다. 즉, 이 스카이프로 제가 지금 이 저희 VR 오피스에서 제 핸드폰에 제 스카이프 계정을 걸으면 여러분이 정확히 보시는 그 화면이 나오고 있고, 이 화면이 여기 나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 보시는 이 화면이 제 핸드폰에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것이고, 제 핸드폰으로 보고 있는 핸드폰 카메라,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다른 핸드폰 카메라가 저쪽에 거쳐서 이쪽에 나오고 있고, 그걸 더 크게 보면은 이렇게 확대를 해서 제가 이런 데서 VR 오피스 스튜디오에서 IS150으로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. 이 화면에는 이렇게 다양한 비디오, 제가 전에 했던 것들이나 혹은 사진들이나 스카이프 화면이나 다 보일 수가 있고, 지금 그 VR 오피스 메뉴 화면에서 있는 것을 이렇게 보이고 있다 하시면 됩니다. 새로 나온 이 VR 오피스에는 이 셋업을 켜보면 이 안에서 자유로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이 모니터의 크기를 변화시키고 싶다 하면은 모니터를 잡고 여기서 이렇게 조정도 바로 할 수 있는 기능이 됩니다. 이런 방식으로 어떤 분들도 자유롭게 멋진 방송을 하실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방식이 바로 VR 오피스의 새로운 선물,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더욱 멋진 장면을 소개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. 이제 파워포인트도 여러분 노트북도 또 여러분 스튜디오도 자유롭게 만들어가는 새로운 VR 오피스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의 멋진 그 환경을 그냥 즉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프레젠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새로운 프레젠테이션의 세계, 더 이상 스마트 장치에 여러분들이 멋진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고생하지 않아도 다 만들어 나갈 수 있고,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직접 원격 화상회의 장면을 통해서
상대방을 보여줘가면서 원격지를 와 같이 회의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감사합니다. I'm a freelancer.